네, 오늘은 나는 공인중개사다의 저자 민경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로얄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민경관 중개사입니다. 현재 2015년부터 화곡동에서만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27회 공인중개사 모임 총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허그 전세 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 협력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5년부터 중개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그 시기에 네, 그렇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이제 도전하시게 된뭐 계기 있으신가요? 일단은 부동산을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14년도, 15년도 그때 조선소가 많이 활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포에서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부동산업을 2011년도, 10년 그때부터 하고 계셨었어요. 하고 계셨는데, 제가 조선소 일을 하다가 종아리에 물혹이란 게좀 크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는, 조선소 일을 오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그때 스물스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되게 바쁜 시절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콜을 받고 일단은 부동산 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4시간을 받고 부동산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조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지식과 법률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단순하게 집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적인 거나 상담을 못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을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많이 봤죠. 계약부터 잔금까지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뉴스에 매스컴에서는 중개사라는 신분이랄까? 보여지는 것들이 복덕방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되게 전문가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도 직접 공인중개 사무실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2016년도에, 15년도에 중개보조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16년도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제조업에서 네. 일을 하셨는데 아, 네, 이제 맞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병이 생기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일은 계속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원래 중개사였었던 거고 네, 이제 그 일을 맞습니다. 보고서 아 나도 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개업에 접근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저 중개사 일좀 해볼게요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 어땠어요? 아버지께서 어쨌든 저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너의 성실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성실감과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들을 봐서 그런지,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제 중개사 일이 이제 8년 차가 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8년 동안 이제 뭐 중개 보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장으로까지 네, 일을 맞습니다. 하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이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랑 전공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산다난했는데,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매수자라든지 아니면은 임차인분들한테 네. 집을 구해줄 때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보람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알아봐 줄 때 니즈를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물 찾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귀한 보물을 찾아주었을 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람도 많이 느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뭐 중개보조원인지 뭐 소속 중개사인지 아니면 기업 중개사인지 이런 걸 전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역할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들어가셔서 저희 사무실로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자리 배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들어오셔서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인 이제 실장님 책상이 제일 앞에 있고 제가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첫 이제 손님을 상대하시는 분을 이제 저희 소속 중개사님이 하고 계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혹시라도 업무를 분배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택 전월세랑 이제 매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분은 주택 전월세를 같이 하면서 이제 상가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반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네. 이분이 중개보조인지 네.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대표 공인중개사인지는 판단하기 쉽진 않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2013년 10월 달쯤에 네.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중개보조인이라는 걸 이제 집을 볼 때 중개보조인이라고 이제 사전에 고지만 할 뿐이지 아니면 이제 명함을 보고 이제 네. 손님들이 알 수 있겠죠. 명함을 받으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면은 어쨌든 대표자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거든요. 네. 예. 명함을 확인하셔야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처음 뭐 인사드리고 물건을 소개할 때 이제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 저는 중개보조원 누구입니다라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중개보조원은 뭐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으로는 네. 단순 보조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여주는 거랑 네.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라든지 현장 답사 그다음에 서류 정리 단순 보조만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네.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네이버 광고 같은 거 중개보조는 네. 할 수 없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득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만약에 중개사 공부해서 중개사를 땄다 이러면은 네. 뭐 일단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 두 개를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왜 다른 사무소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중개보전 1년 했었고 그 다음에 소득공인중개사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저도 아직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개업한다는 거는 추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2019년도에 기회가 와서 제가 평소에 그렸던 이제 사무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여야 되고 네. 제가 하곡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동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까치산역에 있거든요. 까치산역 가까운 사무소여야 되고 그런 거 고려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로얄 부동산이 물건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수를 해서 영업을 이제
2019년 5월부터 네. 현재까지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인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그 파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장사 잘 안 되니까 파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수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어쨌든 사무실을 인수한다는 그 사무실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권리금이 오가는 거다 보니까 네. 입지가 중요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무실 저는 이제 이 동네 사무실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부동산이 되게 오래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인수한 로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70년, 80년 된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 30년 넘게 부동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거기 대표님들만 한두 번 바뀌셨지 그 자리는 계속 오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유지된다는 거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부동산 쪽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아, 그럼 실제로도 그렇게 인수하고 네. 잘 됐나요? 기대만큼? 영업이? 아,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객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 이제 사장님만 바뀌었지 어쨌든 로얄 부동산이라는 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저희 그거 믿고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물건을 맡겨 주신다든지 상담을 진행하신다든지 어쨌든 그 로얄 부동산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네. 처음부터 원활하게 계약 같은 것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중개사 일을 이제 뭐 8년이죠? 네. 네. 8년 하셨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중개사 분들은 약간 이제 날로 먹는다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뭐 요즘 뭐 아파트가 워낙 비싸고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중개업 뭐 하나면 웬만한 뭐 진짜 월급을 뭐 중개업 받아간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예. 실제로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 가액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법정 요율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퍼센티지를 받는 건데요. 네.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금액이 크다는 거는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보고 바로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도 광고도 여러 매체 뭐 네이버라든지 직방이라든지 피터팬이라든지 어쨌든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한 물건 나왔을 경우에 적게는 뭐 네다섯 번에 안에 성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열 번 이상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실제로 원룸 월세 하나 계약하는데도 네. 원룸 월세 계약하는데도 손님이 쉽게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부터 잔금까지 되게 신경 써야 그쵸. 될 부분 네. 되게 많습니다. 네. 저희가 계약서만 이제 한 장 작성하는데도 별지도 1번부터 한 14번 사이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특약사항도 들어가고 있고요. 확인 설명서도 지금 3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작성하는데도 저희가 한 부분 틀려도 과태료가 500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네. 한 계약건마다 뭐 월세든 매매든 전세든 작은 것 이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8년 동안 하시면서 한 달에 가장 많이 그 계약서 쓰신 건 몇 건이고 네. 저 못 쓸 때 정말 안 쓰는 날도 있잖아요. 예, 예. 그때는 한 달에 몇 건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답을 들은 것도 있는데 네. 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많게는 10건에서 15건까지도
된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많이 안 될 때에도 한두 건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로얄 부동산을 제가 인수를 했, 권리금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입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세네 건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네 건이라는 게 네. 저희는 어쨌든 거래 금액의 퍼센티지를 받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그래 거래금이 큰 그 동네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서구 하고 또 제일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거래금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던 많든 이제 고정 지출이 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 그럼 입지가 그 정도인데 최악의 경우에 세네 건 정도 하셨다면은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중개사 사무소도 많겠네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역세권에서 멀어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진성 고객이라 그러거든요. 네. 아무래도 뚜벅이 손님 이제 실제로 사무실 오시는 손님들이 뚜벅이라 그러는데. 네. 그 뚜벅이 손님 같은 게 어쨌든 내 집을 찾으려고 발품 팔아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세권 위주로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안쪽까지는 가시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 부동산이네. 그 공인 중에서 업무가 이제 뭐 그전에 원래 직장도 다니셨으니까 네. 타 직업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부분 이런 게 있다. 아,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것을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출근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퇴근 시간 7시로 이제 정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근처에 멀리 벗어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동네에서 볼일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인 분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직장인 분들이 이제 시간 내서 계약서 쓰러 오시는 시간도 쉽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은행 방문 이제 전세대출 상담하러 가시는 것도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시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되게 유동적이지 못하시잖아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자영업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잠깐 비워서 출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개사분들을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 그 이제 중개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의 이제 최전선에 이제 계신 분이고 네. 수도 없이 많은 물건들을 보고 수도 없이 많은 계약에 또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뭐 눈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읽는 뭐 직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책하고 밤을 많이 쌌었어요. 뭐 하창시절에도 뭐 공부를 많이 잘했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을 접하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도 있었고요. 네. 다른 뭐 일반 소설책이라든지 철학 관련된 책은 뭐 눈에 잘 안 들어오게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흥미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었고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몰랐었는데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도 같이 책을 보면서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제 눈도 뜨게 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뭐 사회초년생 보시 뭐 친구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적 장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등기상 증명서라든지 뭐 건축물 내장, 그 다음에 토지용계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에 바라보는 관점이 눈도 높아진 것 같고 근데 전제조건은 이제 그냥 단순 중개만 한다고 해서 부동산의 시각이 높아진다고 보진 않고요.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강의도
시간 날 때 뭐 다른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실제로 이제 딱 이제 어떤 물건이 딱 오면은 아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내지는 야 이 물건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이 오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장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누구한테 소개해줘요? 일단은 네.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친한 사람이겠죠. 예, 가장 친한 사람한테 평소에 이제 거래도 많이 했던 자주 거래하고 그다음에 소개해 주신 분 그런 분이 딱 생각나면 나는 분한테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예.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일단 네. 소개를 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소개해 보면은 이분의 입장을 또 투자자 입장에서의 또 코멘트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이 집은 어떤데? 네. 이 집은 괜찮다. 진짜 금매인데? 아니면, 내가 봤을 땐 이 집이 금매가 아닌 것 같은데? 시세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걸 코멘트를 또 주시니까, 그 코멘트를 받아서 또 다른 분들한테 또 같이 소개해 주면서 제가 물건을 파악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마음이 가서 그쵸. 예, 가족보다 먼저 물건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럼 만약에 뭐 화곡동에서 진짜 이제 금매를 찾는 투자자가 있다. 네. 내지는 뭐 실수요자가 있다. 네. 이랬을 때 뭐 작가님한테 그런 진짜 싼 물건, 진짜 금매 물건을 받으려면은 좀 작가님 사무실 찾아가서 뭐 좀 어떻게 뭐 나에 대한 인상을 남기든지 뭐 말을 어떻게 했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네.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쨌든 금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몇 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은 이제 금매라는 건 어쨌든 그 파시는 분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파시는 입장이 뭐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양도세 문제 때문에 꼭 파셔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인데 물건들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매 찾아요 해서 오셨던 분들 중에 거래가 성사된 적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한 지인분들이 뭐 친목동무에서 만나서 관계가 계속 유지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생각났던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 저랑 관계가 부동산 업 지금 8년 됐잖아요. 네. 7년 가까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서 네네. 아무래도 금매가 몇 건 안 나오다 보니까 손쉽게 이렇게 쟁취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시간이 서로 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년에 뭐 단숨에 친해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금매를 못 찾더라도 뭐 다른 분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네. 사장님 먼저 생각나서 연락드렸다.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집을 찾는데 좀 구해달라. 그러면 또 친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게 마음이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니까 자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번 처음에 방문해서 금매 찾아요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계속 이어진 적은 없었고요. 네. 네. 없었고요. 네. 자주 이제 방문하셔서 아니면 전화 안부라도 전해주신 네. 분들한테 또 마음이 좀 가잖아요. 신경 그쵸. 쓰이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도 네. 그런 분들을 먼저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개 시장에서 이제 실제 플레이어로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 급감을 했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뭐 장롱 변화가 많이 늘어났다. 또 폐업하는 중개사무사업이 늘어났다 했는데 네. 중개시장을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레드오션은 되게 오래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하곡 1동에 있는데 하곡 1동 중개 사무소만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하나당 지나갈 때마다 부동산은 보이실 겁니다. 편의점만큼 아마 보이실 건데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집주인 저희는 이제 계약권이 중요하잖아요. 네. 계약이 되어야지 그게 매출이 되다 보니까 그쵸? 물건도 되게 중요한데 손님도 중요하지만 물건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물건을 내놓으실 때 집주인분들이 한 군데 내놓진 않잖아요, 보통. 최소 못해도 네다섯 군데 내다 보니까 물건을 접수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계약하려고 하는 이제 경쟁 심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레드오션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계속 쭉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일이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도 다른 일 하고 이제 레드오션에서 힘들어서 그만두셨던 분들이 네. 다시 또 부동산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매력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부동산 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중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제가 노하우로 이제 몇 가지 좀 준비해왔는데, 영업 노하우로는 이제 제가 과거 병원에서 이제 총무 관리과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에서 배관공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공구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접하게 됐어요. 능숙하진 않지만, 이제 손재주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 원투룸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집주인분께서, 우리 뭐, 조그만 거, 뭐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던데, 네. 일반 설비업자하고 출장 부르시면 그쵸.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쵸, 그쵸. 최소 웬만해서 네. 많게는 10만 원 이상 네.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도꼭지 재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 거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얼마 안 되시는데 그런 간단한 수리 같은 거를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면 주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젊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분들이 이제 거의 아버지 어머님뻘 되시잖아요. 네, 내가 네.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을 살뜰하게 좀 챙겨드리면 조금 더 다가와 주신 것 같고요. 와.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좀 쌓이다 보니까 충성 고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네. 컴퓨터 공학과예요. 네. 그래서 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다 보니까 마케팅을 여러 가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동 매출이 이제 들쑥날쑥 하잖아요. 네. 저희가 뭐 이사철 그쵸?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수기 때는 이제 컴퓨터 앉아서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어요. 네. 네이버 부동산 광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직방 다방도 한번 결제해서 광고를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한 3개 정도 네. 영상 찍어보고 올려보기도 해보고 네. 나 블로그 광고도 해보고 나 파워링크도 한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가 제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 제가 만약에 시간적인 거나 시간이랑 이제 돈 같은 여유가 좀 있다 하면은 모든 매체에 당연히 광고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보통 광고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실장님은 이제 그 손님 콜 받아서 이제 현장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고, 저 같은 이제 광고 위주로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통 매물 접수가 3개에서 4개 정도 돼요, 하루에. 그래도 적진 않습니다. 최소 못해도 1개 이상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이 접수되면은,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왜냐면 광고하려, 그냥 광고 올려버리면, 전화가 아무래도 제가 집을 구하는 입장에 봤을 때도 사진이 있는 집을 더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쵸. 저도 집을 네. 구해봤었으니까요. 네. 사진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광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법인데 이제 광고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완료가 되면 즉시 내려야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되게 꼼꼼하게 해서 글을 잘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쵸. 이걸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엄청 아깝잖아요. 그쵸, 네. 그럼 시간 대비 공들인 거 대비해서 효과가 되게 낮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네이버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네. 마케팅 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왜냐면 주인분들이 한두 군데 내놓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내놓고 물건을 접수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동네에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중개사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처럼 제 또래나 젊은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광고가 더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빨리 올려서 손님 콜을 받냐. 거기에 이제 매출이 성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측면 보면 이제 기존 고객분들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건 접수되면 사진 찍어서 저 같은 경우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번지수별로 정리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이제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부동산 있잖아요. 네. 거기는 반대로 말하면 되게 편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 보이는데. 네. 왜냐면 이제 평형이 정해져 있고. 네, 네, 그쵸. 평면도 보고 많이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조가 많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00세대다. 그러면은, 5구타입, 84타입 해가지고, 대형평수,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어쨌든 평면도는 거의 똑같고, 내부도 거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빌라 밀집 지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아파트 빌라 별로 다 구조가 다 틀려요. 빌라는 더더욱 그렇고요. 똑같은 구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을 사진 찍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번지수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열어보고 이제 구조 같은 거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고객 관리과 물건 관리 그런 걸 정리해서 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케팅에 아무래도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뭐 부담감은 없어요? 제가 또 네이버 광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그 광고를 써봤지만 네이버 광고가 가성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 보통 한 건당 네.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 한 건당 2,000원에 3,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되고 이제 네. 그 다른 타 업체 광고 같은 경우 되게 비싸거든요. 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집방 다방 같은 경우에는 더
아까 2, 3천 원 정도 들, 한 건에 2, 3천 원 정도 들었잖아요. 이거에 한 5, 6배 정도는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 네이버 광고로 가성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비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화곡동에서 이제 중개사무소 하고 계시니까 네. 이 화곡동에 대한 동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화곡동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아, 화곡동은 일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속한 이제 법정동이고요. 지금 많이 편입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화곡 1동 본동부터 화곡 1동, 2동, 3동, 4동 그다음에 6동 이렇게 있고요. 화곡 5동은 이제 우장산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장산동 일부로 본다고 하면 총 8개 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곡동 기준으로 북쪽으로 이제 등촌동이 있어요. 등촌동이 있고 이제 동쪽으로는 양촌 목동. 이제 목동이 교육 쪽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화곡동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네. 이제 화곡동에서 처음에 이제 신혼이나 직장인 사회초년생분들이 뭐 전월세나 아니면은 매매 여력이 되신다면 집을 사신 다음에 이제 애들이 클 거 아니에요. 클 경우에는 이제 이 집을 팔아서 목동 근처에 이제 전 임대로 가신다고 이제 설명 좀 드리고요. 왜냐면 이제 목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사 가시다 보니까 화곡동이 이제 시작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내발산동이 있고 그다음에 신월동도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신정동이 양천구 신정동이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인구가 한 5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7만 명 중에 화곡동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네. 주거 밀집이면서 인구 밀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 코스로는 아무래도 산책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공원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 봉제산이라든지 이제 우장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는 이제 까치산역이잖아요. 까치산역이라는 이름이 까치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높진 않은데 한 100m 네.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올라가셔서 운동 기구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이제 역세 화곡역, 까치산역 그 근방으로는 이제 상업시설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빌라, 다대대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해가지고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로는 이제 5호선이 지나가는데 이제 까치산역, 화곡역, 우장산역 이제 5호선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제가 있는 까치산역은 이제 신도림까지 연결되어 있는 2호선 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별로 여기가 큰 마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시장이 잘 분포가 돼 있어요. 동별로 시장이 잘 분포돼 있고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큰 마트는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곡동이라는 이 부동산 시장 어떤 시장인가요? 화곡동은 일단 현재는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지만 네. 어쨌든 상급지는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급지를 가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동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순위 좀 멀어지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에는 소위 투자의 성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역세권이고 서울이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입지가 일단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수요가 받쳐주니까 시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요를 받쳐주다 보니까 소액 투자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실입주자 제가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신혼부부 많이 신약하는 네.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1인 가구라고 하시면은 요즘에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디딤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4% 5%대 담보대출인데
디딤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2%대 저금리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매매로 많이 최근에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 저금리로 대출도 받으시고 뭐 취득세 감면도 받으시고 집을 생애 최초로 해서 집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이제 금리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취득세도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금리 나오면 사시라고지 네. 하시는 분도 다주택자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러면 8%고요. 원래 주택 사실 때 취득세가 1.1%거든요. 근데 세 번째 주택 사실 때는 8%.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 사실 때는 12%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소위 투자의 성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투자는 이제 저금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건데, 취득세 때문에 소위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많이 있어요. 지금 모아타운, 모아주택 해가지고 동에서도 많이 걷고 계시고 동별로 걷고 계시고, 근데 이제 불협화음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하시려는 분들 반, 안 하시려는 반 이렇다 보니까 그 동의율이 한 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주민 참여형이긴 하는데 동의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부동산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화곡동에서 중개사를 하시면서 여기 중개사라서 이런 좀 다른 동네와는 좀 다른 뭐 이런 특징이 가진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까치남역 주변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그 대신에 아파트는 대단지는 없습니다. 네, 네. 보통 100세대 전후에서 나올 네. 아파트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상복합을 꼭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있고요. 원룸투룸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다가구도 오래된 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단독다가구, 건물, 이제 상가주택,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으로는 이제 꼬마 빌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개 대상물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경험이 되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중개사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만나보면 이제 그 아파트 중개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전세대출 종류를 잘 모르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뭐 고정금 관련해서 그런 거를 잘 모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제도이면서 어떤 기준이 들어와야지 보증보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한 이제 중개 대상물을 접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이면서 이제 역세권이라고 제가 입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저렴한 동네라고 이제 어쨌든 상급지보다는 뭐 강남, 용산 그런 지역보다는 이제 저렴한 동네이다 보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중개 거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사는 가셔야 되잖아요. 2년마다 돌아오다 보니까 뭐 잘 될 때는 10건에서 15건 사이 이제 전월세 거래가 있었고, 안 되더라도 최소 3건에서 5건 정도는 전월세 거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약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지금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데요. 네. 초심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똑같은데 저는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아마 처음에 중개 공인중개사 따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네. 노후 준비 때문에 그쵸. 많이 따시잖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따더라도 평생 직업이면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불황을 처음 겪는 거죠. 불경기를 처음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계속 제가 15년, 1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상승기만 계속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불경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선배들 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면 이제 힘들지만 다시 좋은 기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버티고 이 시기에 그동안 이제 좀 소홀했었던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도 같은 경우 이제 매우 만족이라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우 높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서비스업이고 감정 노동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너무 일에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네. 일을 이제 연속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년 동안 중개사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뭐 진상고개 이런 것도 있었나요? 진상고개 많으시죠. 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좀? 유형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부동산 통해서 이제 물건을 보셨고 브리핑도 상세하게 받으셨는데 다른 부동산 가셔 며칠 뒤에 이제 다른 부동산 가셔서 다른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수수 중개 보수를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계약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직거래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제 입장에는 제일 진상고개라 생각되고 그러니까 에티켓을 못 지키는 분이 진상고개 생각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더 뭐 진상고객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없다 해요. 아 그런 거 없다. 예. 왜냐면 네. 아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계속 두면은 이 그쵸. 일을 계속 하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네. 책에 보니까 이제 중개사 운영 외에 또 겸업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어떤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 2022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거래가 좀 있어야지 제가 이제 집에 생활비도 갖다 줄 수 있고 사무실 유지도 할 수 있거든요.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야지. 근데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그때가 이제 꼭지였는데 네. 그때까지 매매 거래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매 거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개사 일만 집중해서 했었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중반기 정도 가니까 매매 거래가 아예 뚝 끊긴 거예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건 네. 아니면 한 달에 한 건 못하더라도 두 달에 한 건 네. 정도 했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두세 달 세 두세 달, 네 달, 뭐 여섯 달 이렇게 지나도록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되었고 책을 보니까 이제 뭐 프리미엄 고시원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뭐 파티룸, 공간 대여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지 공간 대여이 책 관련된 거랑 강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고시원을 눈을 좀 더 깊게 봤어요. 깊게 보니까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원룸
수요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세권이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작할 수 있는 저렴한 동네다 보니까 원룸 공급이 되게 많은 편인데, 원룸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공실은 많진 않아요. 컨디션만 괜찮다 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은 원룸이 공실이 좀 있는데, 괜찮은 컨디션이라고 판단되면은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 수요들을 어디로 돌리면 좋을까 생각해서 고시원을 보게 됐고요. 저도 직접 이제 손님 입장에서 발품을 팔아보고 시설 견적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데이케어 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노인 유치원이라고 주간보호센터 하면서 이제 노인 유치원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은 5, 6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 늘 만한 물건이 많지도 않습니다. 다들 1층만 찾으려고 그러고 네. 뭐 2층도 마찬가지인데 2, 3층 같은 게 이제 미용실이나 아니면은 체육실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상 위층으로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업종을 이제 느끼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데이케어 센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애로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주간보호센터 다니셨거든요. 네네. 거기를 보니까 영업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를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사이버 평생 교육원 거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강의 학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을 채우면은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학위 이수하고 8월 달에 이번에 되게 더웠었는데 8월 달에 현장 실습 해가지고 학위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자격증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한번 해보려고 이제 부동산업도 유지하면서 네. 복지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중개업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다 그러면은 복지사업은 좀 잠시 접어두고 네. 중개업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내년에 봤는데 총선도 있잖아요. 내년 4월에도 총선도 있고 금리가 떨어질 그런 동향이 안 보인다 하면은 복지사업도 같이 겸할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화곡동 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원룸도 많고 또 뭐 1인 가구도 많고, 그 실제로 뭐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뭐 이런 피해자분도 사실 많은 동네가 화곡동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좀 사회 초년생들한테 좀 집을 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네. 제가 지금 화곡역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법률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중개사 파트에서 네. 법률 상담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유의하셔서 가시면은 집을 알아보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전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찾는 손님 10명 중에 10명이 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세요. 이 상품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4년 전에는 2020년도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그때도 버팀목 대출이 있었고 안심전세 대출이 일반 시중은행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일반 시중은행 대출도 1% 2%대였다 보니까 굳이 버팀목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버팀목 대출이 또 대출이 70% 한도가 낮았었고 네. 뭐 안심전세 대출은 90%까지 해주다 보니까 수요가 다 안심전세 대출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버팀목 대출도 이제 80%까지 해주거든요. 80%까지 해주고 금리도 저렴하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집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이제 전세대출 신청하실 때 보증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상품인데 이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KB시세가 있다고 하시면은 KB시세 곱하기 90% 하시면 됩니다. 네. KB시세 곱하기 90%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균가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파트의 최저층 1층 있잖아요. 1층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보시면 되세요. KB시세를 하한가에서 곱하기 90% 해서 그 금액이 전세금보다 낮아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제 KB시세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거고 보통 저희 동네는 KB시세가 없습니다. 왜냐면 KB시세가 있으려면은 보통 50세대 아니면 100세대 이상 거래가 좀 활발한 부동산일 경우에 KB시세가 있는 거라서요. 보통 저희 동네는 이제 KB시세가 없는데 KB시세 없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을 조회하셔서 그 금액에서 곱하기 126% 하시면 됩니다. 이 126%가 나온 금액은 원래 이제 되돌리면은 공시가 곱하기 140% 했을 경우에 이 집 시가로 보는 거예요.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근데 100% 해주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이 보증보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90%까지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40% 곱하기 90% 하니까 이제 126%가 나온 거라서 이제 전세 구하는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 기억하실 거는 공시가 곱하기 126%만 기억하셔서 이 금액보다 이하여야지만 보증보험 가능하시거든요. 네, 집 구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도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 전세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월세가 주택 월세가 오르는 걸 이번에 처음 발견을 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인 10년 전이나 2-3년 전까지는 월세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월세가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뭐 금리도 높아지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는 이제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높아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도 이제 같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를 이제 구하실 때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대출이 보통 있으시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확인하시면 이제 대출 설정일이 있어요. 그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 금액이 한도가 정해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3년 2월 21일 올해였죠. 이후에 설정된 집들은 최우선 면제 금액이 5,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집들은 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거든요. 이제 500만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죠.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설정된 집은 3,700만 원까지 보호가 되시고 그다음에 2026년 3월 31일부터 2028년 9월 17일 사이에 설정된 집이면 3,400만 원까지 보호가 되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6년, 17년도에 대출 받으신 분 집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이 보장되시는데 올해 이제 대출 받으시면 5,500만 원까지 보장되다 보니까 거의 약 2,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예.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 이제 대출 설정일 꼭 확인하셔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세든 월세든 잔금일에 꼭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셔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대해 주신 이제 성장일기 이건복 작가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공인중개사다의 저자 민경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